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열린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도는 열린 사고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기분 나빠서 안 되고 그러면 악한 영을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가 와서 열린 생각을 닫아놓고 갑니다. 상처로, 미움으로, 경쟁으로, 갈등으로, 증오로. 그러면 은혜를 다 갉아먹고 갑니다. 나는 수없이 교회 다녀서 기도도 했지만 기도줄도 잘라놓고 갑니다. 축복의 줄도 잘라놓고 갑니다. 관계의 줄도 잘라놓고 갑니다. 혈육의 줄기도 잘라놓고 갑니다. 부부의 사이의 줄기도 잘라놓고 갑니다. 그리고 너만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자기만 위해서 살아갔다면 신학자만 되고 말았겠지요. 신학자는 책만 쓰면 되니까. 여러분, 선교사 목회자는 생명을 담보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위험한 요소가 많을수록 그 자리가 보호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곳에 우리 자식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 잔소리를 심히 많이 합니다. 왜요? 내 혈육이니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더 짧게 사는 게 낫지. 자녀들이 불행해서 그 불행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방법과 처방이 안 돼서 그렇겠지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사역자들에게는 열린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늘 자기하고 싸웁니다. 자기하고. 자, 오늘 열린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성화의 과정도 한번 다루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열린 이 말은 형용사원 과거분사입니다. 한순간에 크게 얻어맞았다고 해서 마음 여는 게 아닙니다. 마음 열어가면 더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발자가 박복하게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8자는 고치기가 어렵대요. 3자는 고치기가 쉬워요. 1자는 다 고쳐요. 5자, 4자 다 고쳐요. 여러분, 8자라는 게 뭡니까? 세속적인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게 8자예요. 자, 그럼 열린 이 말은 여성형 명사절이 됐습니다. 마음을 잘 여는 사람들이 여성형이에요. 모성, 성령의 속성. 아프냐? 조금만 기다려. 마취제 줄게. 우리의 고통의 마취제가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를 받으면 내 세포에서 안 아프다고 탁 마취를 시키는데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성형 명사인데 형용사와 과거분사니까 형용사와 한 과거분사. 그죠? 형용사와 과거분사는 단순간에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얻어 터지고 오늘 나온 환란을 받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환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잠시가 2000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건 잠시인 거예요. 어? 조급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 그럼 이 형용사와 과거분사는 어떻게 열어지느냐, 과거가 어떻게 되느냐, 타동사에서 열어졌습니다. 앞에 니오, 앞에 리오, 타동사, 돈을 내놓다. 여러분, 돈을 내놓는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교회에서 헌금만 여는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내 교회니까요. 그죠? 하갈처럼 도망갈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안 씁니다. 자기 욕구만 충족시키는 게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한 상태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어도 주님 나라를 우회한다면 눈이 빠지더라도 기가 막히더라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안 된 21세기 성도들은 다 나이롱 성도들이 되고 말아요. 조그만 불 붙이면 다 타버려요. 요새 불태우는 게 유행인데 확 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피 요즘에 왜 불이 납니까? 스티로폼을 깔아가지고 불나면 거기 붙는 겁니다. 거기에 악성 도끼 때문에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가스로. 우리가 상처받을 때 어둠의 권세 사탄이 들어와서 공격하면서 목을 졸르고 숨쉬게 못하게 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밥 좀 사봐. 그것이 드라페자 신의 능력을 권능을 할당받다. 신의 능력과 권능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응? 그러니까 돈을 내놓다. 흉금을 더 놓다. 근데 타동사니까. 그죠? 타동사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돈을 내놓고 흉금을 터놔요. 미워 죽겠는데 흉금을 터놓을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하다.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죄성을 쏙쏙 갖고 살다가 보니까 맨날 환란만 와요. 그죠? 환란의 원인이 죄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 선악과 먹은 거. 누구한테 속었어요? 죄덩어리 간교한 뱀에 들어간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뱀이 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사탄이 미운 거죠. 그러면 간교한 자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뱀 자신은 못 보는데 다 벗겨놨어요. 하나님이 허는 이제 다 보여요. 배로 겨다니는 거 흙은 안 먹지만 저 밑바닥 삶을 살아가요. 또 뱀이 소망 있는 거 봤습니까? 없죠. 어? 뱀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고양이한테 죽고 매한테 죽고 그러더라고요. 뱀도 매가 날아다니면서, 그죠? 뭐, 새한테도 죽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술술 막힘없이 고백하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대접하다.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싫고, 그 사람이 인복여서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누구를 연결시켜줘요. 여러분, 그분을 우위 접속사로 놓으면 내가 무시를 안 하게 되고 그분이 축복의 열쇠가 되어져요. 아, 저 사람은 참 된 사람이다. 어? 내가 뭐 이런 형편에 나를 대접하다니. 참 이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어? 지금 교회 오다가 교회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하나님 저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몇 명 안 되는 찬송 소리인데 우리가 탁 들어보면 알잖아요. 임대료는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임대료 좀 내게 해주시고요. 저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종속은 예수님이지만 그들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말 한마디라도. 그게 열린 생각이에요. 에? 이러고 들어가면 사역자가 열린 생각이면 약점을 지적해주면 아멘, 단점을 지적하면 아멘. 누가 해주겠어요 그걸 이 세상에. 자식도 싫어합니다 지적해주면. 그래서 부모하고 점점 서비스 말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답을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어? 그러면 남은 더 나를 싫어해요. 그죠? 어? 여러분 뭐하고 연결돼서 종속 접속사로 살아갑니까? 교만하고 종속 접속사로 살아가면 영원히 형벌 받습니다. 어? 아. 그다음에 솔직한 성격. 확
터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숑숑 쌍쌍 불어를 넣는 거예요. 불어를. 에? 몽블랑 쌍블랑 그렇게. 에? 여러분 솔직한 성격은 죄가 안 찾아와요. 어? 왜요? 죄가 여러분 최소한 하루 안에 나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밤이 지새도록 죄를 짓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죄는 밤이거든요. 오늘 밤 나와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은 불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부가 등 돌리고 자면 밤이 온 거예요.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성격은 하루 내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고민스러워서 아이고 왜 주님이 괴로워하는 걸 느껴.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죽어야 철이 나요. 자식은 아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자식 키우다 보니까 알겠다. 이 안에서 주님의 고통을 느끼면요 솔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고통은 내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4차적인 고통은 주님이 고통을 내가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고집부려서. 그죠? 불행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도 주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불행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고통스러운가. 오늘 여러분 이름도 적어놨어요. 저는 이 감독님을 권순도 감독님. 응? 이 권순도 감독님이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철이 일찍 들어요. 에? 어떤 사람은 부록이라고 40을 먹어야 철이 든다고 그러고 지천명이라고 맹자가 한 것은 50이 돼야 하늘 뜻을 안대요. 그런데 저분은 22살 때 하늘 뜻을 아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에?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붙잡고 살아가요? 에?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성격을 우리 주님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루 이상 가지고 갖고 다니는 걸 죄라고 그래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지 말도록 분을 품어도 밤을 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찰력을 지니며 개방적이다. 이것이 열린 거예요. 통찰력을 지니며. 왜요? 통찰력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환란을 많이 겪어요. 환란을 겪다 보면 힘들으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고집이 센 사람은 암이 왔을 때 바꿔요. 일기 때는 안 바꿔요. 폐암이 왔을 때 바꿔요. 폐암은 진단받고 나서 6개월 안에 다 죽거든요. 죽거든요. 죽음에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치는 거예요. 에? 그렇게 사람이 마음 열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열린 생각의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할렐루야. 왜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에브리씽 다 파스 다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어는 콜 다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내 생각으로 뒤집고 그 사람을 맞추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거 다 걸려. 내 속이 좁아서. 예수님 속이 좁아요 넓어요? 넓거든요. 야속하게도 가룟 유다가 고백을 못하고 죽은 거야. 고백만 하고 죽었으면 천국 갔는데. 악한 형한테 지배받은 사람은 죽으면서도 고백을 못하고 죽어요. 지옥 가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쳐서 통찰력을 지니며 개방적이다. 통찰력이라는 게 뭐예요? 역지사지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게 통찰력이에요. 아 그때 철들지 않아서 많이 서운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늘 부모가 져요.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보고 제가 다운받아놨는데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준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7개인가 8개인가 쭉 좋은 격언을
적어놓고 해서 아 나도 이거 써먹어야겠다 하고 다운을 받아놨는데 부모와 자식하고 싸우면 부모는 백전백패합니다. 왜요? 안쓰러워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싸우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 답답은 그래요. 나 죽으면 알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그죠? 형편이 멋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재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다음에 확장이 가능한 접근 방법의 이해수단 계획의 애매한 것을 밝히다 이런 것이 타동사예요. 어? 그러니까 열렸으니까 주님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닫아놓으면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그죠? 그 길로 그냥 가는데. 그래서 형용사원 과거분사가 뭡니까? 숨기지 않은 맑고 트이고 솔직한 명백한 숨김없는 생각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죠? 이제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에? 사람이 영혼이 맑으면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영혼이 복잡하면 사람이 마음을 닫아요. 아 영업을 하러 왔구나 장사하러 왔구나 아이고 한 명 데려가려고 왔네 교회에서 전도라고 안 해요. 그분들은 맑은 영혼이 아니니까 이분이 그죠? 맑은 영혼이면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그 영혼에 딱 붙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아,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다. 왜요? 얼굴과 눈에 써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면접 볼 때 얼굴과 눈을 보는 거예요. 손을 안 보고. 손은 거칠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고생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 아멘들 안 내 고생 안 하려고. 고생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혼나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지간히 관계성이 없으니까 안 혼내주는 거야. 어? 마음 열어, 마음 열어. 열었는데? 마음 열어, 마음 열어. 열었는데? 못 맞춰준 거잖아요, 아직. 에? 딱딱 맞아야 뭐가 같이 가죠. 발걸음이 못 맞추면 넘어집니다, 가다가. 그래서 군대에서 스텝, 스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에? 자, 그래서 총명. 열려야 총명이 내려와요. 여성형 명사니까 얼마나 어머니들이 여성형 명사로 열린 마인드이면 아 우리 새끼가 이래서 쓸쓸했구나 딸 아들 탁 성령님의 모성이 발동하면 그냥 마음을 열어요. 이 줄이랄려나 나쁜려나 내가 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하면 열린 사고력이 아니거든요.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에? 그래야 그 딸도 그 아들도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하지요.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 나는 엄마한테 뒤지게 의도맞고 살았다고 뒤지게 때려주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마음을 열겠어요? 부모는 밝힐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유를 댈 수 없는 죄인이고 핑계를 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폭넓은, 자유로운, 이해력, 문 이런 걸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니까 고민을 안 해요. 열어놓아야 죄가 나가죠. 고백해야 죄가 나가고 대가를 지은 돈이 되죠. 에? 육신적으로 돈 벌려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영적으로 돈 벌려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준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여성형 명사입니다. 생각을 라틴 원전 찾아보니까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 이데아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그러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서 이러냐면 음악의 악상. 생각은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랩보다도 더 시끄러워. 생각이
바바바바고 맞지도 않아. 요즘에 그 암흑의 그 내비에 막 뛰는 것은 우리가 내용보다도 그 신나니까 막 몸이 우리 사모님도 이러더라고요. 무슨 그 가수 심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해두지. 그리고 저도 덩달아서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즐거운 음악으로 악상을 하면 삶이 즐겁고 슬픈 음악으로 우 어디로 갈까요 님자는 하얀 나베다 가버려. 어? 자 그래서 음악의 악상은 뭐죠? 내가 잡고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에? 내가 마음을 닫으면 닫는 거예요. 세상아 아무리 와봐라 내가 마음을 여나. 그 너만 손해야. 목사야 아무리 와봐라 내가 마음을 여나. 그럼 너라고 하면 안 되지. 성도님들만 손해입니다. 어? 빌딩이 왔다 간다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 큰 빌딩이 이 창문이 막 이렇게 보여요. 어? 믿기를 바랍니다. 메시지의 축복을 가지고 오세요. 그 목사 사상에 가지고 오세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안 보여줘. 아까 이 손에다가 예수님이 하얀 그 대제사장 복을 입고 금띠를 띠고 요한처럼 요한이 형님하고 저 같이 영이 맞네. 이렇게 거기다 하얀 공을 가지고 왔듯이 그런 게 어딨니? 이단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은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사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못 봤다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 왜 말씀을 푸는데 제가 암흑의 교주로 나를 섬겨 막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전 인생을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딸마다 슬픔만 잡고 가고 자살만 잡고 가고 우울만 잡고 가고 딸마다 고집만 잡고 해요. 응?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도전과 믿음과 은혜를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착상 아이디어 사상. 그 착상 착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늘 우울한 음악을 잡고 가시는 분은 우울한 사상이고 늘 투쟁적인 사람은 투쟁적인 사상이고 늘 경쟁적인 사람은 경쟁적인 사상이고 늘 의심 사상은 의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나 평생 그 찬송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상상 음악을 작곡을 하면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라틴어에서 상상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견해 소신. 소신이 늘 즐겁고 기쁘고 열린 마인드예요. 심리 논리 개념. 의식. 철학적인 이상. 이런 것들로 번역이 돼서 형이상학, 형이학 이런 소리 들어봤죠?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 우리가 사역자니까 무슨 사역이라도 하니까 사역자들은 열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면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된다는 사상을 갖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2장 13절, 예레미야 31장 16절, 고린도서 3장 9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서 4장 17절에는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고린도 교인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은 끊었는데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견뎌나가려는 것입니다. 도가르 바라 우타카 잠시 받는 환란이니 그죠? 엘리프론 테스 딜립시스 경한 잠시 받는 환란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잠시 받는 환란을 잘 견뎌나가는 것이죠. 도란 말은 정관사입니다. 주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환란은 남자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노인이든지 자녀든지 다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 드린다는 것이 세상 마인드면 환란입니다. 어? 이유 없이 공연이 설교 시간에 혼난다고 생각하면 정관사 어쩌고 나를 막 이렇게 막 때릴 수가 있어 이러면 환란입니다. 그죠? 근데 받아들인 열린 마인드면 복입니다. 왜요? 기질이 바뀌어지니까요. 은혜를 받는 100배, 1000배, 만배로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되어지니까요. 성품이. 그죠?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주인격 역할로. 가르 하미니 종속 접속사야. 지금은 잠시 잠깐 환란에다가 종속을 붙여줬어. 환란에다가 종속을 붙여줬는데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축복으로 종속이 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과정이니까, 코스웍이니까. 이것은 에? 에. 가르는 종속 접속사. 뭐라고 그랬죠? 이유. 왜냐면요. 그런 뜻이요. 왜 그러냐? 왜 그랬다고 그래요? 잠시 받는 환란이니까. 에?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환란이 없어져요. 마음속에서. 그죠? 은혜를 받으면 환란이 없어지죠.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내놓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에? 그럼 감동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에. 그러면 감동은 현재적으로 계산하면 철두철미하게 손해예요. 근데 미래적으로 계산하면 엄청 이익입니다. 잠시 봤다. 잠시 받는 게 뭐냐? 그죠? 파라 우테카. 형용사 부사. 근데 잠시라는 게 뭐예요? 큰 거, 작은 거. 그죠? 큰 거, 작은 거.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의 모양, 색깔, 크기, 개수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풀어주는 말이고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 게 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큰 거, 부사는 작은 거, 그죠? 네. 형용부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이제 환란이 경한 것이었는데 강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줬는데도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냐 이런 뜻이거든요. 원형은 파라우티카. 파라는 말은 사방에서 아우토스 자신을 강조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잠시 봤다 이 말은 당장에 그죠? 사방에서 강조되는 내 자신에게 처한 것을 잠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면 좋은 것이 처해진 거고 나쁜 거면 나쁜 것이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곧 즉시 현재에 즉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엘리프론 경한 데스 딜립시스 그 환란이 그죠? 엘리프론 경하다 이것은 약하다 전라도 말로 약하게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약한 거 형용 대명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그죠? 형용 대명사 주격 단수. 그러면서 이제 형용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일러프란이라 일러프란. 엘리우 노란 어머니 어근에서 되는데 노졌다. 운전하다. 몰리다. 밀려가다. 플러스 엘라소 적고 낮다, 더 낮다, 더 열등하다, 어리다, 덜 되다. 그러니까 노젓고 운전하고 몰리고 그런 것이 약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잘해야 되겠죠. 에? 운전을 내가 아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면 고난이 센 대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면 고난이 센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사소한 재빠른 천박한
시시한 그런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하고 천박하다고 시험 들지 말고 참으라 소리예요. 에? 밑으로 내려가야 맨 밑바닥이 펀드수 돈이니까. 에? 맨 밑바닥이 펀드수 돈이니까요. 맨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거니까요. 에? 그러니까 잠시 받는 경한 환란. 테스 들립시스. 테스는 뭐예요? 너 그 교회에서 혼난 거 그게 환란이야. 에? 너 교회에서 지적받은 거 그게 환란이야. 너 부부싸움 먹어 그거 환란이야. 더 깊이 들어가지 마 이런 뜻이에요. 에? 테스는 정관사입니다. 소유격 여성 단수. 들립시스도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이게 내가 환란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경한 환란을. 그죠? 환란이라는 말, 들립시스라는 게 무엇이냐? 이 들립시스라는 말은 염소가 갉아먹어 길이 좁혀지다. 시험이 들어서 처방이 안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 여러분, 시험 들으면 처방이 보여, 안 보여요? 다 서운하지. 처방 내려준 게. 에? 알려야 되는데 남의 얘기야. 그러니까 열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다 까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 내릴 때는 달래주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이고 어? 그냥 맛있는 거나 드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항암 치료를 못해요. 어? 그거 어떻게 내 오바이트도 하고 머리도 다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떡하죠? 당장 날짜 좀 잡아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열린 사고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식 새끼들하고 자식 기반은 마련해주고 가야지요. 이런 의지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고집이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내 나이 먹으면 그 자식이 알아요. 지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염소가 갉아먹었습니다. 그럼 염소가 뭐죠? 나쁜 생각, 마귀, 사탄, 귀신, 어둠의 영, 악령이 들어와서 마음 열지 마. 너 꼬시는 거야. 이래요. 그래도 대도 상당히 늦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받아도 정말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 잘 되는 걸 원하질 않아요. 다친 사고는. 에? 에. 그러니까 길을 좁게 만들어 놓으니까 선택할 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 그것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좁은 안경. 에? 좁은 안경에서 살라니까 힘들잖아요. 막 부딪히고. 에? 넓은 안경에서 살면 안 부딪혀요. 집에서도 가끔씩 만나는 거예요. 잘 있니? 잘 먹어? 너무 넓으니까. 여러분 백평에서 살아보세요. 어? 잘 먹고 살아? 다 그런 환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란은 왜 주느냐? 그렇죠. 환란은 첫 번째 원인을 보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선악과를 먹은 보복.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냉정하시냐면 죄는 처방을 벌로 주십니다. 그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동등하게 졌다고 하지만 남편의 지배를 받고 복종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 남편에게 복종, 영적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나누니까 다 고생이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인지 아십니까? 어디 그런 게,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왔잖아요. 응? 어? 그러면 세상 남편에게 복종을 할 소리는 아니거든요. 에? 본래 하나님이 지을 때는 믿음을 줘서 지었거든요. 에? 우리는 이방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종교까지 다 늦어서 빚었습니다. 남편을 이롭게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때 막 싸우고 다 죄예요. 그분 죄예요. 그분 하늘나라 가면 상관 하나 없어요. 그렇게 아내 노릇하면. 근데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니까 엄청나게 받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마인드를 바꿨잖아요. 상금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자. 상금 주려고 하다 보니까 튕기쳐 나가요. 에? 여러분 상금 생각하면 환장하죠. 이렇게 저 정도로 일을 했으면 상금이 많아야 되는데 가면 여러분 목사라고 맨 앞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상금은 얼마만큼 주님 마음을 닮아갔는가 이거죠. 어? 두 번째, 계명을 어길 때 환란이 옵니다. 레위기 20장 14절 20절. 이 환란이라는 게 뭡니까? 에덴이라는 간 에덴이라는 기쁨이 빠져나가지 않고 선악과만 건드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8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이는 거예요. 위장을 그냥 들어가게끔 안 만들었어요. 그것이 환란인 거 환란이에요. 레위기 20장 14절 20절에 계명을 어길 때 환란이 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환란이 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잠시 잠깐 너희들을 낮추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보낼 때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란을 줍니다. 역대야 33장 12절 교훈하실 때 환란을 줍니다. 시편 94장 12절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8절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재난은 환란은 어떤 방법으로 오는가 보겠습니다. 재난으로 옵니다. 신명기 4장 3절 고통으로 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박해로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시련으로 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지켰는데 어떻게 첫사랑이 회복된다고요? 생명을 드릴 때, 그죠? 생명을 드릴 때, 목숨을 드릴 때, 그런지요? 그 다음에 실망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출애굽기 6장 8절 9절 반역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8절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뭐 그것만큼은 했으면 됐지. 왜요? 열린 마인드가 아니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에?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기쁜 처방. 에?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처방. 에? 에. 그 다음에 한탄을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 21절 나 같은 여는 박복해서 남편도 죽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교회입니다. 적용하면 요즘에 제가 사건과 인물과 환경을 배경으로 묵상을 하는데 요즘에 주로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나오미는 레위 지파 지금으로 하면 목사 격인 부인이었어요.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죽었습니다. 목사 부인입니다. 나오미는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작은아들도 죽었습니다. 막내아들 조그만 거 하나 나누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며느리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친정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혼을 하거라. 근데 룻은 아닙니다 하고 나오미를 섬겨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부엘세바로 베들렘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그 힘없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겼을 때 복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라는 복을. 여러분 힘없는 교회를 섬길 때 보아스라는 복을 받습니다. 어? 그것도 어떻게 받아요? 기업무를 자로 받아요. 그 룻이 빚진 걸 다 갚아주고 룻을 데려가요. 어? 기업무를 자라는 게 그래요. 그쪽에 있는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응? 시어머니 빚까지 다 갚아준 거예요. 어? 그렇게 힘없는 교회라고 떠나가고 사명감 나가고 얼마나 소년지를 몰라요. 왜냐면 룻 설교를 이렇게 안 하거든. 그냥 룻만 얘기를 하지. 예? 룻인지 하다가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가지만 아주 힘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에? 환상의 머지가 그래. 다 젖은 쭈그려져 가기만큼 내려오고 아무것도 빨아먹을 게 없고 주름 싸는 척척 그러고 사람이 늙으면 자식들도 싫어한다고. 그런데도 룻은 자기 미래를 보는 듯이 열심히 동양에서 다른 사람 밭에서 이삭을 주서다가 부모를 보명합니다.
교회를 내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모님이죠. 레위 지파였으니까요. 모세가 레위 지파고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비라는 말인데 무료로 대출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에? 에. 그렇죠. 그냥 한탄만 하지 말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의기소침합니다. 잠언서 24장 10절. 오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3절. 오만해집니다. 시편 10장 1절. 환란이면 뭐 하나님 잘하고 계신 거야? 에?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는 거야? 아, 이렇게요. 어? 기다려라 하면 아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이성적인 사람이 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들끼리 뭐야 그 응답을 받았다나 뭐 했다나 뭐 빵 한 조각 떼먹고 뭐 이게 성찬식 예수님 사람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보질 않으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뭘 또 응답을 또 받았다고 또 여리고를 돈대요. 거기를 돌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처방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환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 22절. 그죠? 여러분, 순종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강제 과목이지. 하늘나라 가는 최종 과목이지. 그죠? 순종 오지 않는 예배 다 소용없습니다. 순종 오지 않는 사역 다 소용없습니다. 순종은 뭐냐? 내가 그렇게 액션을 취함으로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 너 열렸구나. 어? 너 열린 생각이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왜 불렀나 이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뜻을 환란이 왔다고 해가지고서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냐, 사명이냐,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마음껏 만나시고 신앙과 징유와 소환과 성화가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날마다 삶 속에서 열린 생각으로 사역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